가벼운 마음으로 등산하는 건 좋은데요.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산은 위험 요소와 변수가 많은 만큼 떠나기 전에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등산의 3대 요소는 산, 사람, 계절인데 이에 따라 다양한 등산 계획을 세우게 된다. 기본적으로 어떤 산을 어느 계절에 누구와 얼마나 머물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산행지가 정해지고 그에 따른 계획이 수립되는데 가까운 산을 갈 것인가, 미지의 먼 산을 등산할 것인가에 따라 일정이 달라진다. 근교의 산을 찾는 당일 등산은 주로 주말과 휴일 하루를 이용한 계획으로 대다수 일반인들의 등산 방식이다. 1박 이상의 등산은 야영이 필요하게 돼 야영 장비와 취사 장비가 포함되며 며칠씩 야영하는 단계 등산은 등산 전문가와 함께해야 안전하다. 등산 인원에 따른 계획은 단독 등산과 그룹 등산으로 나뉘는데 소규모 그룹이 함께 등반하는 파티 등산이 가장 일반적인 형태로 단독 등산이나 그룹 등산의 리더 모두 풍부한 경험과 판단력, 체력 등을 골고루 갖추고 있어야 한다.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는 다양한 등산 경험을 할 수 있어 매력적이지만 동시에 민감한 기후변화를 예측하고 환경에 맞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날씨가 변덕스럽고 낮과 밤의 일교차가 심한 봄철 산행은 긴 소매와 겉옷을 준비한다. 산 기후는 지상보다 춥고 이변이 심하므로 아직 잔설과 얼음이 남아있는 봄철엔 초겨울에 준한 옷을 입는 것이 좋다. 특히 높은 산에 오를 때는 낮은 산행에서 필요한 장비 외에도 겨울철에 준한 장비를 필히 갖추도록 한다. 여름 산행은 화상과 탈수, 체온 유지에 유의해야 한다. 자외선 차단제와 땀으로 흘린 염분과 수분을 적절히 보충할 음식과 얼음물을 준비하며 갑작스런 비바람에 대비해 땀이 잘 발산되는 겉옷을 준비한다. 가을 산행은 봄 산행과 마찬가지로 기후변화에 유념하며 집중호우나 산사태, 기온의 급변화에 대비해 일기예보나 기상정보를 파악한다. 해지는 시간이 빠르므로 일찍 출발하고 오후 5시 전에 하산하도록 하자. 겨울 산행은 가장 준비와 계획이 많이 필요한데 체온을 뺏기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보온을 위해 옷은 속옷, 겉옷, 보온용 옷, 방풍용 옷으로 구분해 입어 위급 상황 발생 시 저체온증에 대비한다. 동상 방지를 위한 장갑은 속장갑과 덧장갑으로 구분해 착용하고 고어텍스 계열의 덧장갑이 방수와 보온에 뛰어나다. 여벌의 장갑을 준비하고 귀를 덮는 모자도 필수다. 이정우의 등산 노하우. 배낭 꾸리기의 기본은 무거운 것이 위로 가게다. 배낭 아래엔 침낭이나 의류 등 가벼운 것을 넣고 무겁거나 자주 쓰는 것은 위쪽에 넣는다. 랭커는 이제 앞쪽에다 이제 손쉽게 이렇게 꺼내실 수 있게 앞쪽에다 넣어주고요. 랭커는 이제 같이 넣어주고요. 예. 그리고 양쪽에 이제 사이드 버클도 같이 채워주세요. 채워주시고, 끌어갔다 바짝 좀 당겨주세요. 예. 채워주시고, 바짝 당겨갖고, 예, 배낭이 흡대. 배낭은 허리 밑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하고 나뭇가지 등에 걸리면 중심을 잃어 위험하므로 배낭 밖에는 불필요한 물건을 달지 않도록 한다.